우리 허슬 씨 아재요. 아재요. 왜 저랑 같이 술 먹었는데 형은 정상이죠? 같이 술 먹었지만 오늘은 전투전이었다. 머리 형 아프지? 나방 왜 하시려고요? 뭐라고? 나방 뭐 하시려고? 몰라, 일단 나내 집에 있는 작업실에 들어왔어. 여러분, 수고한 허승을 위해 박수. 갑자기 채팅이 안 보이네. 왜 채팅이 안 저도 보이지? 안 보이네. 회원님은 팔복입니다만 보이고. 저도요. 그치? 오류인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라이브를 킨 이유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다들 즐거운 일만 있기를. 새해 복 이빠이 받아라. 승희 형 지갑 찾으셨나요? 못 찾았습니다. 저희 둘다못 맞아요. 찾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저희 둘이 장난치냐고 물어보던데,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둘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어디 갔는지. 채팅이 잘안 보이네. 그게 무슨 팔로우 합니다만 뜨네요. 승아, 원래 이런 거야? 모르겠네요. 저도 합방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말 이제 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다. 아재다. 알젓이 아니라 아재팀. 형 진짜 멀쩡하시네요, 근데. 다 멀쩡하지. 오늘 또 RT 형이 도와주셔서 또 재밌는 신나는 컨텐츠를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RT 형의 잡기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뭐 한껏 이맘 편한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 오늘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야, 오늘 시청자 수가 미쳤다. 그렇네요. 와. 이거 어떻게 보는 그러니까 방법인가? 이거 뭐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거 뭐 블루 체크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라는데. 메타가 뭐예요? 메타 알고리즘 이상함? 뭐 그게 뭔 말이야? 승아, 너 머리 안 아파? 괜찮아? 아파요, 누워 있어요. 오늘 좀저 내일 픽업 11시에요, 형. 그럼 비교적 여유 있네. 스타 헌터 그죠?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스타크래프트 헌터라는 맵 채팅 한번 눌러봐요. 많이 뜸. 채팅을 눌러? 무슨 채팅을 눌러? 승희 형 진짜 14년 때부터 팬이었어요. 오, 실망 많이 하셨겠네. 허승은 현재가 항상 가장 멋있다. 항시. 항시. 야, 인스타 라이브를 해보네. 형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 거의 처음이지? 오, 진짜. 별로 뭐할 일이 없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팅하는 게 보여야 재밌을 것 같은데 자꾸 팔로우 회원님을 팔로우 합니다만 엄청 뜨네.
이거 막 보니까 여러 명이서도 하던데. 우리 친구들 한번 초대해 볼까? 근데 바쁠 것 같은데 다. 일단 한번 초대를. 와, 공부학번인데 그걸 안 해. 형 09년에 활동하셨어요? 비밀. 저 갑니다. 저도요. 저도 와서 갑니다. 쇼미 보신 분들은 재밌는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 하실 수 있습니다. 쇼미 많이 참여율. 하고 있죠. 야, 이런 것도 해보던 사람이 해야지. 이거 어지럽다. 이거 뭐. 이제요.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 아, 답변한 질문이 있네, 승아. 두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아, 재밌네, 이거. 저는 이제 독주로 마시면 잘 달립니다. 위스키 보드카로 달리면. 아까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뭐, 저녁쯤 시작해서 아침까지 끝난다 하면, 각일병까지 된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맞는 술이 있잖아. 너한테는 그건 거지. 근데 쇠주, 맥주로는 잘못 달려요. 그냥 뭐, 소주 한 병? 나도 소주 한 병. 자, 그리고 다음 질문들을. 자, 다음 질문. 그냥 애기 물만두 승희. 질문 없어. 그냥. 애물슨. 애물 승. 잃어버린 혹시 엄마 뱃속부터 승희 형 팬이었습니다. 노잼? 쇼미 11을 끝낸 소감, 뭐, 우리 허슬 씨뭐 있습니까? 아, 근데 사실, 오늘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 형이랑 했잖아요. 지금 이틀 지났는데. 그치, 그치. 그래서 사실 막, 약간 아직 실감이 막100% 나지는 않는 것 같아. 아직 뭔가 한, 더 이상 TV에 안 나오고 뒤에서 노래를 쓰는 그냥 저는 그게 좋아서 자 다음 질문 팀 알젓 말고 탐나던 참가자가 있다면 근데 진짜 승희 말대로 저희 방송에서 다 말을 했고 전또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잠비노.
입니다. 맞아, 형이 잠비노 진짜 좋아했어.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야, 승아, 너도 질문 좀 골라봐봐. 제가 고르는 걸로 고정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길래. 그래? 참여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부산 코는 안 갑니다. 좀 승희도 좋아할 만한 질문이. 아,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의 MBTI 뭘까요? 이거 다들 아시지 않나? 저희는 MBTI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채팅이 안 보인다잉. 채팅을 안 하는 건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5천 명이나 있는데 하고 있겠지. 그니까. 최신 기능을 잘 모르시네요. 난 그런 게안 보여. 지금 이 버튼 하나하나도 약간 좀 쫄리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뭐지? 아니, 사실 지금 니즈를 너무 깊게 깔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허승은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 친구다 정도.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아는데. 아, 이미 알아. 그러면은 알지? 잘못됐고. 사람들이 까르띠에가 모르는 건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 지금 너무, 저 솔직히 진짜 요즘 되게 오픈북,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오픈북처럼 살고 있는 느낌이라, 진짜 저 그치. 가사에서 진짜 다 까발려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번에 욕조에서 쓴 건데, 방금 내 가사에서 난 벌거벗겨져 있고, They just wanna swim with me라고 썼는데, 진짜 요즘 딱 그런 기분, 그내 삶을 말 그대로 가사로 다 써가지고. 이번에 좀 승희가 진짜 힘들었지. 왜냐면 진짜 좀 어려울 수 있는 속 얘기를 너가 다 썼잖아. 뭐 눈이란 곡이 특별히 그랬고 뭐 다른 곡들은 뭐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거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ENFP인 줄 아네. 우리 둘 다? 모르겠어요. 채팅에 보이길래. 와, 근데 질문이 엄청 올라온다. 오케이. 지갑은 어쩌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은, 저희가 쇼미 찍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무대에서.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가, 단체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대기실로 돌아왔더니,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는 형의 가방이 있었고, 제 지갑이 있었는데,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만약에 진짜 못 찾으면 저는, 지금 진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는 뭐 그거 통째로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증 만들고, 카드 재발급하고, 상상만 해도. 뭐 만약에 못 찾게 되면,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죠. 하면 되지 뭐. 근데 너가 지금 가뜩이나 바쁜데. 맞아, 쇼미 끝나고 좀 쉬는 줄 알았더만 아니야. 근데 뭐 감사해야죠. 감사한 거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이게 빅나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아, 그거 봤어요. 나는 이거, 그래서, 좀 재밌겠다 싶은 게 이거는 다, 만약에 제작을 하면 다 기부할 생각입니다. 좋은 취지로 해보고 싶다.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스티스 말고 저스티도 포함될 거예요. 저도 그 생각 하긴 했는데, 했지. 했는데 그리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했어.
그럼 만약에 승아 우리 그거 하게 되면 또 좋은 일에 빅나티 좋겠지? 저스틱스 RT로. 네, 좋습니다. 자이언티도 한번 설득을 해볼게. 해설이도. 오, 좋습니다. 혹시 기계 그러면 알몸? 저는 등에다는 스 쓰고 싶어요. 앞에는 저스만 쓰고. 그냥 뒷면에 그냥 스. 네, 뒷면에 스.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너도 질문을 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게 재밌을 텐데 이게 나, 야 질문이 엄청 많아.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네. 황시경 씨? 미안하다. 아, 이제 그만해요. 알았어. 자, 다른 거. 근데 너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걸 어떡해. 아닙니다. 욕 먹습니다. 아무튼 오늘 RT형하고 노래 하나 한곡좀 뽑았으니까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고 너에게 가고 있어. 오케이, 스포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자, 저희는 한 5분 정도만 더 라이브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승희도 지금 피곤하고. 이거 재밌다. 쇼미 최애 곡 알조팀 제외. 알저팀 제외. 오. 와, 알저팀 제외. 이래야 재밌지. 저는 다이아몬드 마지막 다이아몬드. 글라세 릴보이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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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애곡은 영지의 허그. 그냥 너무 좋더라고, 곡이.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승아. 약간 질투 나는 느낌. 근데 그 노래가 질투가 나더라고. 민우, 그리고 우리 박준우, 그리고 해솔이, 그, 영지, 모든 시너지가 약간 다 합해진. 원슈타인까지. 그거 노래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의 TMI 갑시다. 오늘의 TMI. 오늘 그 저기 뭐야 해외 배송 시킨 헤인즈 슈프림 박스 브리프 4장 와가지고 검은색 그거 입었습니다. 나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 제가 그게 그거. 보라색 있고 검은색 있고 흰색 있거든요. 근데 검은색은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그거 흰색이랑 검은색만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다른 색도 있어요. 진짜? 그거 진짜 양말도 있어가지고 저 양말은 분홍색이랑 보라색 있고 너 분홍색 잘 어울려. 맞아요. 사나인 핑크지. 개 TMI네요. 그래, 질문해. 승희 형 단독 콘서트 좀 해주세요. 형 그건 이제 나중에. TMI도 하셔야죠, 형. 아, 내 TMI? 에. 카지노 봤습니다. 4화까지? 카지노 3화까지 봤어요, 3화. 3화까지. 근데 진짜 최민식 배우님은 미쳤다. 아, 욕이 너무 신박해요. 아, 욕을 진짜. 창조하시더라고요.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최민식 배우님만의 그 약간 카리스마 있잖아. 약간 압도돼. 너무 너무 압도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거기에 뭔가 뭐 엄청 친하진 않아도 아는 분이 이제 된 분들이 나오시니까 그게 누구야? 보면서 너무 그 이동희 형님이랑 유형경 누나 형경이 누나는 나도 아는데. 그럼 또 약간 아무튼 다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보면서 약간 좀 신기한 느낌? 그런 거 보면
그거 느끼지 않아? 역시 사람은 본업할 때 진짜 멋있다. 저 진짜 멋있어. 아니, 찜질방이신가요? 저희 조명이 이렇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은 다 됐는데, 뭐, 승희, 뭐,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질문을 너가 골라봐봐. 그냥 말로. 한번 봐볼게요. 중국 팬분들을 위해서, 워지아오 진정지오. 뒤에 사진이 아니라 다 제가 작업한 앨범입니다. 이거 할까, 이거? 뭔가 사람들이 좀 진지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음악할 때 부모님 반대는 없었나요? 나는 일단 우리 엄마 뒷목 잡았지. 몇살 때? 그러니까 나 미대 들어가고 나서 재수까지 해서 미대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1학년 1학기만 하고 엄마 나 음악할게. 그때 너는 저는 근데 제가 그때도 조금 우울한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걱정이 많으셨는지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노선을 바꿨네. 제가 이제 미술을 하다가 노선 스위칭을 할때 뒷목 잡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런 티를 안 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거는 그 음악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를 걱정하는 쪽에서 그런 게 나온 거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좀 팁한 얘기인데 좀 가볍게 하면은 그 저희 아빠 친구분의 이제 자식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강요하다가 막안 좋은 일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기는 걸 아빠가 보니까 그때 이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근데 어떻게 결국 둘이 음악을 직업으로 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게요. 그 아무튼 사람들. 뭐 저희의 쇼미 후기 같은 거는 또 오늘 컨텐츠 하나 찍었으니까 뭐 어떻게 편집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오면은 즐겁게 봐주시고 또 저희 둘만 나온 게 아니고 그쵸? 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친구가 같이 함께 나왔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알저팀 수고했고 하지만 쇼미콘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저희를 어떤 알저팀이라는 자체로서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이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 플랜카드들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딱히 뭐칸뭐 덧말리 허성현 이런 플랜카드가 아니고 알저팀 플랜카드 되게 많이 봤는데 저희를 이렇게 팀으로서 소비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그러게, 오늘 지금 이그 자리네. 약간 비하인드인 게그 성현이가 준우승 되고 진표 형님이 저희한테 이제 말할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데 맞아. 그냥 끝났거든요, 그게. 원래 저희가 그 소감을 말했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프롬프터에 이제 알저팀 준우승 뭐 프로듀서분들 소감 가실게요 이렇게 써 있었는데 진표 형님이 그냥 쇼미더머니 자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갑자기
쇼미더머니 콘서트 안내를 갑자기 하시더니 방송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때 그렇게 좀 끝났어. 네, 지금 이런 말을 되게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싶던 말들을. 맞아, 맞아. 저는 우리 매력 있는 저희 팀원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아티스트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진지하다, 그치? 인프제. Yes, 그럼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 Yes, sir. 다들 새해 복 진심으로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알젓의 젖이었고요. 아니었습니다. 굿밤 쇼미 되세요. 콘서트에서 또 봅시다. 안녕. 굿밤 되세요. 바.